오늘 정말 오랜만에 밤샘 토크 녹화를 하는데 누가 나오는지 아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오십니다. 요즘 대세 중에 대세라고 하는 손석구 배우님. 박수! 와. 네. 지금 여기저기서 나와달라고 난리라는데 콕 집어서 밤샘 토크에 나와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시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할애를 해주셔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늘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대 만발. 화이팅!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손석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만두 먹는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만두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마지막에 만두 딱 한 개 남았는데 그거를 이제 구씨가 미정이한테 네. 몰아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미정이 먹는데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봐요. 아, 내가 안 먹어도 내 여자가 만두를 먹으니까 참 배부르고 행복하구나. 이런 표정인 건가요? 그거는 아마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아. 뭐 만두 하나 남겨주고 네. 이렇게 뭐 보고 웃고. 아, 그럼 대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 그거보다 좀 더 건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미정, 그 지원이랑 조금 친해지기도 했고.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키스씬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별명을 키스신 장인이라고 붙여줬던데요, 팬들이. 아, 제가요? 네. 저는 댓글 다 보신다면서요? 그거는 못 봤는데 붙었던데요. 저는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키스신. 좋아하는 건 아니고 잘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보자. 안 되는데. 왜? 살쪄서. 살 빼야 되는데. 한 시간 내로 살 빼고 나와. In silence, but I've got the feeling on my... 조금 살쪘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살을 찌우신 건가요?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정이가 지원이가 그랬다면 괜찮 대단한 배우. 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이라면 진짜 그렇게 했을 때 걔 되게 집요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아, 연기 아니에요? 네, 연기에 너무 진심인 아이. 네, 손석구 배우님께는 나의 방일지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도 이건 인생 드라마예요. 찍을 때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느꼈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다른 인생 드라마는 못 만나나요? 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른 것도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내가 좋아서 선택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업인 사람이니까 유명한 감독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은 이 타이밍에서는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나랑 너무 취향이 맞았기 때문에 했는데 인생 드라마가 돼버리는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마. 근데 네. 이번 경우가 그러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 드라마를 만나신 것을 네, 뒤늦게 행운인 것 같아요. 네,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네. 별쟁이 여신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네. 어린 팬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냐고. 40살 아저씨라는 대목에서 갑자기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뭐 마흔 살 좋아할 수 있죠. 네. 몇 살 연하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귀는 거 몇 살 연하까지 되냐고요? 한 그래도 한 맥스 한 10살이지 않을까요? 그럼 20대예요. 20대는 못 사귈 것 같고. 질문에 뽑지는 않았는데 그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저 몇 살인데요? 사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20대가 이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는 안 된다고 선 그으실 거네요? 20대 나름이겠지만 웬만한 20대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뭐 근데 저도 이렇게 정신연령이 제가 볼 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정신연령 이거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이분은 아이디가 석구 새귀님이에요. 석구 새귀인? 네, 석구 네. 새귀. 새귀? 네. 새귀가 무슨 뜻이지? 제가 옛날에 네. 너는 새끼에 귀여워가지고 내가 나는 새끼에 이해가지고.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댓글 보니까 이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섹시하고 귀엽다. 자칭도 자칭 섹시하고 아직 어디에서도 공개 안 한 TMI를 알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 이곳에서 공개하는 오늘의 TMI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드실 거예요? 저는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약간 습관이 들은 건데 촬영장 점심 저녁 시간 때 저는 좀 자는 거를 좋아하니까 동물처럼 많이 채워놓고 겨울잠 하루를 그냥 보내는 그걸 좀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영어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Hello, my fans from wherever you are. I wish that you will enjoy my latest series, My Liberation Notes. It really can change your life if you pay attention to it. Thank you. 잘하는 척 잘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